길미 씨 나오셨습니다. 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멤버입니다. 예, 알고 있죠. 제 종친입니다. 지금은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친하겠지만 처음에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은지원 씨가 첫인상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서. 아, 길미 그래. 정말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요? 네,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5차원이라고 봤어요. 5차원이라고 했어요. 특이하다는 건데. 되게 서운한 표정 짓는. 서운해요? 아니요. 이거 말고. 5차원. 이거 아니고, 첫인상 생각하니까 저도 약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약간 그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 깡패 있죠? 깡패요? 아, 이런 정체가 있어요? 눈빛, 아, 눈빛이요. 눈빛이 아무것도 없어. 눈빛이 텅 비어 있고. 저를 그 눈빛, 아무것도 없는 눈빛을 쳐다보는데, 진짜, 아, 순정 만화에 나오는. 아, 그런. 아, 아까는 깡패라고. 깡패라, 왜? 순정 만화에 나오는 깡패. 순정 만화. 깡패가 여러 번 했지, 맞아. 아무 그런 느낌이 없는 눈빛은 어떤 거죠? 지금 이 눈빛. 얘기를 나눌수록 좀 이상하다고. 5차원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얼마 전에 클로버 신곡 네. 발표했죠? 아는 오빠? 네네. 네. 자, 박수를 일단. 왼쪽, 오른쪽, everybody stand up. 나와 춤을 춰, put your hands u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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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verybody, 왼쪽, 오른쪽, everybody stand up. 나와 춤을 춰, put your hands u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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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verybody. 약간 교회 분위기였어요. 약간 매일 아침 아침잠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정연이. 김정연, 당장 안 일어나? 정연아! 엄마가 목청을 높여 정연이를 깨워보지만 정연아! 잠시 눈을 뜨지 못하고 이어폰을 낀 채 잠들어 있는 정연이에게 엄마는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너 엄마가 이어폰 끼고 타지 말랬지? 귀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게. 정연이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급히 화장실로 대피하는데요. 그만 슬리퍼를 밟고 미끄러져서 벽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히고 맙니다. 밥상 앞에 앉은 정연이 목이 늘 뻐근해서 턱을 좌우로 세게 잡아당기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뼈 다 부러지겠다. 살살해, 살살. 이래야 몸이 개운해. 엄마, 나 간장. 오늘은 국이 짜게 됐으니까 그냥 맨밥을 먹어. 맨밥 심심하단 말이야. 간장에 비벼 먹을래요. 정연이는 유난히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을 좋아해서 정연이의 밥상에 매 끼니 간장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정연이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1시간째 통화 중 엄마의 기척이 들리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데. 이거 마시고 얼른 학원 가. 나 당근 주스 싫어. 맛 없어. 너 요즘 시력이 나빠졌잖아. 당근이 눈에 그렇게 좋대. 정연이는 눈에 좋다는 당근 주스를 억지로 마시고 학원에 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아침 역시 엄마가 정연이를 깨우느라 전쟁을 치르는데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정연아. 정연아! 이어폰을 낀 채 볼륨을 크게 하고 잠든 정연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리 없고 엄마는 목청을 높이다가 지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꿀밤 한 방을 때립니다. 이 녀석이? 아... 빨리 일어나! 겨우 눈을 뜬 정연이. 하지만 시야가 완전히 흐려져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았고.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 엄마, 나 안 보여. 뭐? 당황한 마음에 안경을 찾아 급히 써보지만 상태는 마찬가지. 정연아, 왜 그래? 엄마 봐봐. 정말 안 보여? 안 보여, 엄마. 놀란 엄마는 급히 정연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정연이가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인 다희와 고3인 다은이는 늘 티격태격하는 자매입니다. 다은이는 대학생 언니의 화장품에 슬쩍 손을 댔다가 오늘도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는데. 김다은, 너 내 금쪽같은 비비크림을 써? 엄마예요, 아, 머리 좀 그만 때려. 아, 눈 튀어나온 줄 알았네.
식사 시간. 서로의 눈을 흘기며 아침밥을 먹는 자매. 닮았네요. 왜 이리 아침부터? 얼른 밥이나 먹어. 진짜 친자매 아닐까요? 다은이는 텔레비전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자 볼륨을 한껏 높입니다. 음악 터지겠다. 넌 귀목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크게 틀어? 엄마, 이런 좋은 노래는 사운드 빵빵에 들어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소리 안 줄이냐? 아, 또 왜 때려? 짜증이 난 다은이는 괜히 엄마에게 부동산 투정을 하고. 엄마, 발뺌풀에 손 많이 넣었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고는 달걀 프라이 위에 케첩을 한가득 뿌려 장아찌까지 얹어 먹습니다. 그날 저녁 보섬인 다은이는 예의상 책상 앞에 앉긴 했지만 공부엔 영 취미가 없습니다. 턱을 괴고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고 점점 흥이 올라 책상 앞에서 헤드뱅잉까지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허겁나 저렇게 머리만 들게 쓰네. 다은이는 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볼륨을 더욱 높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기를 위해 집을 나선 다은.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고 놀란 엄마가 밖으로 나가보는데 그만 다은이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것. 다은아, 괜찮아? 아, 잘 좀 보고 내려가지. 엄마, 나 앞이 잘 안 보여. 안경을 안 써서 그렇잖아. 안경 써.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데? 계단도 잘 안 보이고 엄마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다은이의 말에 깜짝 놀란 엄마는 급히 다은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게 되고 정밀 검사를 받은 다은이는 생소한 병명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원추 각막이란 질환인데 조금만 늦었어도 시력을 완전히 잃을 뻔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았던 정연이 역시 다은이와 같은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하는데요. 정연이와 다은이가 모두 실명위기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평소 두 사람이 무심결에 했던 이 행동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습관성 행동인데, 자, 그렇다면 정연이와 다은이를 실명위기까지 몰아놓은 이 잘못된 습관적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연이와 다은이가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원추각막이라는 병이잖아요. 월. 네. 월. 월추요? 아니, 원추예요. 원추였어요? 원추. 원추합니다. 아, 원추. 정답은? 네. 짜게 먹었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같은데요. 그 제가 아는 분들이 간장에 밥을 비벼먹는 분들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간장에 비벼먹는 분들이 다 안경 쓰고 있어요. 그럴 듯한데요? 짠 음식들은 염분기가 있는 거잖아요. 염분이 이 눈 밑에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염분이 눈 밑에 쌓인다. 생각해봐요. 소금이 계속 이 눈 밑에서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금이 이 눈 위까지 덮는 거야. 그러면은 실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을 대통령 바뀔 수 있어요? 저희 모두가? 야, 젊은 구석이 있어요. 밝은 팀이죠? 음악을 크게 듣거나 하는 습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저기요, 저 맨날 그렇게 듣는다고요. 응? 시력 2.0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하나 싶긴 한데. 며칠 전에 밤에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개그맨보다 드라마가 나오는 게 난 것 같아요. 개그맨은 연기하게 난 거. 아, 연기자로서. 네. 자, 맞는 연기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맞는 연기. 음악까지 갔다. 크게 듣는 습관. 이거 봐, 연기가 더 나아. 아, 옛날에 이런 말이